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래 가기도 하고, 또그 확산세가 더 커져만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누적 감염자 수가 47만여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약 3,900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와 연관은 없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옳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는 명료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명료함과 위로와 믿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매우 어려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메뚜기 때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세한 생물체지만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메뚜기 때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들을 다 뜯어먹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메뚜기 때의 공격은 온 나라의 경제를 마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튼튼한 경제가 실직이나 파산해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속수무책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사태가 어디에서 왜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재앙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 2절에 당시 메뚜기 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온 땅의 식물을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다른 나라의 공격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통해서 임한 심판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며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장차 임할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는요, 어둡고 절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일에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한국 교회를 깨우치기 원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고를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래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가 기억납니다. 전쟁이나 재난을 대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는 미래에 닥칠, 반드시 닥칠 내 인생의 종말,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훈련과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고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짓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곳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깊은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있다면 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특별히 인천의 한 교회의 선교 목사님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까닭으로 백신을 1차, 2차 다 맞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되었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선을 차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로 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지탄을 받고 교회가 또 한 번의 큰
여러분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순간에 선교사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경종을 울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나팔을 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는 나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한 번도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 다른 곳은 다 다녀도요. 이상하게 교회 주일날 예배만은 꺼려지고 멀어지고 안 가게 되고 못 가게 되고 영적 휴가를 떠났고 겨울 동면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경고,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 믿는 이를 위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로 메시지를 준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제라도 라는 말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엘은 그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난 자리가 무엇입니까?
멀어진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거리로부터 하나님 앞 멀어진 사람이, 장소로부터 하나님 앞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한 성결 조건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이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믿는 우리에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물질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TV 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게임이나 오락에 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멀리하게 만든 그것이 우상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혹시 그것이 비싼, 기능 좋은 여러분 자동차가 아닙니까? 혹시 물질이 아닙니까? 계속 뛰는 아파트가 아닙니까? 직장과 건강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우상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어 성회를 소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 갈수록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코로나 사태에 복음을 더 보내도록 힘쓰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팔을 불 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나 카톡과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주교회 설교 링크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해 저를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가르쳐 주신 제 본교회 전도사님이셨던 인도네시아 이재정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에 확진 받아서 62세에 여러분 천국에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배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핍박과 탄압이 있는 그곳에 온라인의 복음이 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 메타버스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사용이 되어서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달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진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 5분의 1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는 중에도 전도가 되어지고 12월 달만 해도 11월만 해도 여러분 15분 이상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사용하시지요.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지요. SNS 많이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거기에 정치적인 거 많이 올리지 마시고 손자 손녀 사진 괜찮습니다. 반려견 사진 괜찮습니다. 밥 먹는 사진, 여행 사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리고 전하고 알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나팔을 불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죄악된 일로 징계받을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겸비하고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듣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귀를 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성기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돌아오라는 메시지, 복음 전하라는 여러분 메시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접종을 하신 분이나 접종을 안 하신 분이나 코로나의 확진을 받으신 분이나 아직은 받지 않으신 분이나 누구 때문이며 어느 나라 때문이며 네, 무엇 때문이라는 논쟁과 희생양을 만들지 말고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늘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끝없는 탐욕이 모든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했으며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밥 먹고 함께 예배하고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언제 재앙이 그쳤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재앙에 그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자로 섬길 때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제사장 아론이 연병의 두려움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중보자로 서서 기도할 때에 연병이 그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시고 구원을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자신이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에게 하시는 경고, 우리 가정에 하시는 경고, 우리 교회 하시는 경고,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가 무엇인가 듣고, 혹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